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증시 상승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저금리 수혜업종 및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관심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본론 소개에 앞서 최근 시장 상황 및 전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12월 FOMC 이후 시장의 우호적인 환율 수준과 우호적인 실질 금리 수준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시장도 쉽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8%대까지 하락했고 외국인의 FOMC 이후 코스피 1조 9천억 원, 코스닥 5,100억 원 순매수를 지속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다시 박스권 상단인 2,6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등 지수 관련 대형주 상승을 배경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등세가 약했던 코스닥의 경우 어제 대주주 요건 완화 발표가 있었던 관계로 이제 중소형 종목에 대한 신규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 반등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 지난 9월 이후 주간 이동평균선 간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며 약세장 지속이었지만 이번 주부터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며 다시 단기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진입이 확인되고 있어 지수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11월 미국 PC 물가지수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아직 매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그동안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했던 변수들이 시장 우호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락 시 매수 관점 접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저금리 시대의 도래 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 가치 평가에 불리했던 고밸류 성장주, 대표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종목들과 더불어 올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투자자금 조달의 암초를 만나 주가에도 실현의 시기를 경험한 신재생 에너지 역시 금리 하락 구간에서 다시 활발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저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오면 신차 구매 시 적용되는 할부금리가 낮게 형성되면서 신차 구매 수요 역시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어 자동차 판매사들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 바이오 업종 역시 장기 소외되었다는 점과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최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 지금 주목해야 하는 업종으로 선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도 업종 선정에 있어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00조 원을 넘어서며 시총 2위 등극했는데 보통 시가총액 2위는 그 당시 가장 각광받는 업종이 대표주가 차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SK하이닉스가 2위가 되었다는 것은 대세가 반도체 업종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수 상승과 관련성이 높은 반도체 대장 종목과 더불어 저금리 전환에 따른 수혜 기대 종목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와 저금리 수혜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다른 성장주 대비 주가는 가파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중인데 향후 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 글로벌 빅테크에 맞서 AI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으로서의 가치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B2B AI 시장이 개화되는 과정에서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와 기업 기밀 보안을 위해 자체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의 거대 언어 모델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큰 대기업들도 네이버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특화된 거대 언어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축되었던 광고 시장도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고수익성의 배경이 되고 있는 비용 효율적 집행도 내년에는 온기로 반영되면서 수익성 개선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PER 25배 수준으로 과거 대비 그리고 동종 업체 대비 부담 없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바닥 확인과 DRAM 가격 반등에 힘입어 어제 7만 5천 원에 마감했는데 이로써 52주 신고가를 자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안정적인 기관 매수세와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점인데 SBM3 관련해 선두 주자인 SK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하는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주가 PBR 1.3배로 과거 경험상 고밸류 구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 좋은 수급 상황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금리 하락 구간 지니까 원화 강세 구간에 지수 관련 대표 종목으로 가장 안정적인 주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삼성전자까지 오늘 관심 종목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